명절 한 주 전에 초보 운전자 옆에 타서 아주 촬영까지 합니다. 내부순환도로 타고 있는데 이제 몇 번 타더니 이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 내비도로 타주다가 이제는 내비 안 해도 되고 저는 지금 촬영을 합니다. 초보 운전자 탑승. 지금 70km 도로인데 지금 40에서 60 사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운전 연습 겸 내부 순환도로를 통해서 불이 진적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찍고 지금 가고 있는데 베이커리 카페 찍어서 함께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부 순환도로에서 불이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달빛의 베이커리의 카페 여기를 오는데 운전자와 함께 갔던 길도로 유턴, 유턴을 몇 회를 반복하고 여기로 왔는데 와 주차장은 엄청 넓네요. 예, 세상에 거의 우리 죽을 똥 살 똥 왔는지 완전 긴장 풀려서 불려서 나가기 쉽게 해주세요. 여기가 새로 생긴 카페인가 본데 근데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로 가는구나. 남들 세운 데다가 세워주세요. 여기는 약간 남양주 진접에 있는 카페인데 지금 운전 연습 겸 여기 왔는데 달빛이에요. 달빛에 진짜 달빛이 무색하게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시간에 올 거리를 지금 몇 시간 걸렸어요? 라떼, 비싼 라떼와 빵. 이거 무슨 카페였지? 조경 카페?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 입으로 먹을 수 있게 먹을까? 그냥 손으로 먹을까? 꽂아서. 심은 거지, 심은 거. 조경으로 심은 거. 뭐, 특별한 조경은 없고. 바람 쐬기도 장소. 이런 나무들이 저거 소나무가 아니고
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라고 해야 되나?